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 목과 관련된 우리 직업이나 진로 또 적성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와 관련된 적성이나 직업 진로 등을 살펴보는데 십성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목의 십성에서의 목에 대한 오성으로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화에 대한 오행, 화의 진로와 적성을 한번 분석해보고 또 자녀 교육이나 또 자신의 진로 또 직업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시 물질적인 의미에만 한정되지 않고 화의 어떤 기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화의 특성이라고 할 때 폭발하고 팽창한다는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폭발하고 팽창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뭔가 열기가 넘쳐난다. 또 우리가 사람의 특성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의 열정과 정열로 나타날 수 있겠죠. 또 다르게는 또 우리가 화는 하나의 예의를 나타낸다.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화는 몸의 신체 구조, 특히 얼굴에서는 혀에 해당합니다. 혀와 눈의 눈빛에 해당하는 의미도 있죠. 물론 또 우리 신체 구조상 5장 6부에서는 심장이나 혈액순환과 관련된 일들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소장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먼저 물질적인 의미의 화와 십성에 대한 그런 자연적인 의미와 변화된 화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연의 화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이 경우에도 자연의 화라는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냥 드러나는 데서는 뭐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온풍기, 열풍기, 그죠? 온풍기나 열풍기 또는 난로, 그죠? 난로라든지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밝게 빛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조명기구도 해당할 수 있겠죠. 또 기본적으로는 불과 관련된 거죠. 불이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폭발한다. 폭발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된 의미를 한번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불과 관련된 것도 뭐 난로불도 있고 촛불도 있고 호롱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변화된 화라는 것은 이런 불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변화의 화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입니까? 폭발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뭡니까? 폭약. 그죠? 폭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약도 있죠. 자, 폭약이나 화약이나 또는 어떤 그 불이 밖에서 나타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또 변화되면 밝게 빛나는 거. 광고, 소위 광고 탑이라고 할까요? 네온사인이라든지 또는 간판, 광고, 네온사인도 될 수 있고 뭐 간판도 될 수 있겠죠. 빛을 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아주 쉽게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변화되면은 무엇입니까? 보일러, 뭐 가스보일러, 온수보일러, 가스보일러는 온수보일러 등에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는 어떤 이 화의 화를 활용한 거 우리 미용실에 가면은 뜨거운 고데기로 이렇게 파마를 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미용기구 뭐 다르게 말하면 그냥 미용실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미용실도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불로 무엇을 녹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련. 재련도 할 수 있고 야금이라 해야 되나요? 야금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예,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 재련하는 것은 금속을 재련할 수도 있고 뭐 목재에다가 불을 붙일 수도 있는 어떤 재련하고 야금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변화된 화를 통해서 자신이 찾을 수 있다. 역시 이 부분도 우리가 목의 십성과 특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간이 병화일 때 또는 일간이 병화나 일간이 정화일 때 기본적으로 특성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일간을. 일간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는 신뢰도가 크게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화의 일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일간이 병하다. 아,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의나 어떤 일에 있어서 말을 잘할 수 있겠구나. 아주 또 때로는 눈빛이 초롱초롱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판단은 조금 확률적 신뢰도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맞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음에는 일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월주나 시간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그죠? 월주나 시간 또는 시주에 뭐 연주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주에 만약에 화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라고 단서를 붙이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뭘 하더라도 예의 바른 학생이 어린아이였고 또 아주 말을 잘한다. 아,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죠.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가운데는 운의 흐름을 제외하고 하는데 운까지 그런 화해의 운이 온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은 아주 청명하고 눈이 반질반질하고 아주 예의도 바르고 아주 하는 일들이 아주 이쁘게 보인다. 그리고 꼭 남들하고 하는데 밝게 환하게 보이더라. 비치더라. 아주 흔히 말하면 자녀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아주 천재나 또는 아주 영재로 알고 자녀를 키운다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희석이 되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월주에 있을 때, 그러나 월주는 우리가 성장 환경이면서 자신이 생활하는 방식과 성격이 형성되는 그런 청소년기다 라고 볼 때 그때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자신의 직업이나 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월주를 중시한다 그랬죠. 또 격을 정할 때도 월주를 중심으로 격을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그것까지 이렇게 일치가 되면 참 좋겠죠. 자, 이 사주는 전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한번 화의 의미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시주에 일간이 목인 사람이 시주에 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화는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상관이 되죠, 그죠? 상관. 상관은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보죠. 상관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관을 깨트린다라고 했는데 관을 깨트리니까 무조건 나쁘다. 그건 아니죠. 관의 일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관에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뭔가를 화려하게 보이고 말을 잘할 수 있다. 말도 잘하고 사람이 거칠고 착한데 말도 잘하고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떻겠습니까? 더욱더 청명하고 예의도 바르고 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화가 이런 경우에 월주에 이렇게 있다. 월주나 시주, 저 연주에 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상관의 재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탤런트나 연예인 기질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의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이나 관청의 일을 보기에는 모호하다. 그런 일보다는 자기의 적성에 맞는 것은 바로 화해, 어떤 밖으로 드러나고 폭발할 수 있고 어떤 신기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뭘 연예인도 될 수 있겠죠. 또 가수도 할 수 있겠죠. 또 열정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환하고 밝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수나 토나 금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말주변도 좋고 활발하게 또 자기를 어느 순간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이 있겠죠. 그래서 병화는 하늘 온전체를 밝힌다는 양에 해당하는 병화는 온전체를 밝힌다는 의미가 있고 지지에서 있을 때 온 동네 드러나게끔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자, 음화인 정화나 오화는 또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신뢰도 추구하면서 필요한 곳에 그대로 잘 드러내고자 하는 부분도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흔히 육정이라고 그러죠. 육정. 여섯 개의 정합니다.
자, 이거 뭐 다루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육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정화 전, 우리가 천간의 의미를 판단할 때, 천간의 기운으로 뭔가 밝히는 의미가 있다. 물질적으로는 뭐라 그랬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촛불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온화한, 따뜻하고 온화한 기분, 뭔가를 수용해주고, 여린 듯 하면서도 그 온기를 발휘해준다. 이런 의미의 촛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절, 제사 이 모든 데 들어가죠. 그래서 육정을 흔히 뭐라고 하냐면 신을 잘 불러온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이제 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정신을 말할 때도 고요한 마음을 말할 때도 또 신기라고 할 때도 신명이라고 할 때도 모든 의미의 신이 있는데 단지 귀신이라는 의미로만 보지 마시고 그야말로 인간은 누구나 또 만물도 그 신이라는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신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친구는 보면 왠지 신기가 있다는데 흔히 말하는 육정은 이렇게 되죠. 정사, 정미, 정해, 정 또 뭐가 있나요? 정축, 정, 제가 그냥 임의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정묘, 또 육정이니까요. 이게 천간같이 육식갑자에서 천간에 10개씩 이루어지니까 6개가 있겠죠? 천간에는. 그러면은 음은 음끼리, 양은 양끼리 모아지니까요. 정유가 있겠죠. 이것을 육정이라고 하는데 여섯 개의 정을 가진 사람들은 비교적 신기를 잘 발휘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이 명리 공부하면서 때로는 좀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 활용하기가 쉽죠. 야, 너 일간이 뭐냐 물어보고 뭐 정이라고 들어가면 특히 정사, 정미, 그죠? 왜? 양의, 양의 기운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묘, 뭐 이런 것이 더 신기를 잘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거는 육정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고, 단, 이런 사주가, 화의 진로를 정할 때, 자, 그러면은 병화나 정화가 되어 있을 때는 뭐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은 열정과 정열이 뛰어나고, 또 화술이 훌륭하기 때문에 밖에 드러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연의 그 화의 특성으로서는 또 이런 계통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십성에서 상관이 됐을 때는 이제 바뀐다 그랬죠. 자, 열정과 정열의 화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탤런트가 된다든지, 자, 이 한글 잘 보시면 이 맞나요? 탤런트 또는 배우, 가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해당하는 십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겠죠. 자, 이런 탤런트나 배우, 가수가 되려면 십성 중에서도 어떤 십성을 타고나면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상관. 자, 남의 밑에 있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드러내고 펼치고 싶은 사람이 될 때는 일간의 상관이 화가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화가 되죠. 그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월에 있거나 시주에 있다면은 어린 시절에 이런 쪽에 많은 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과 관련되니까 아니 무슨 온풍기 따뜻한 날로 뭐 열과 관련된 불놀이를 잘한다든지 뭐 이 지불놀이도 잘하더라. 저 사람 뭐 불 다루는 게 아주 잘하더라. 이렇게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것을 잘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취지에 있을 때는 실제 행동에서 더 그런 것을 잘하더라. 또 뭐 이 폭약관 뭐 이런 걸 만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접근도 못하는데 저 친구는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다 넣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주에 있다면 어린 시절부터 저는 말을 참 잘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렇고 또 월주에 있을 때는 저 사람의 성품이나 기본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 화의 작용에 의해서 화와 관련된 것에 많은 관심이 있다. 화에도 물질적 또는 기적인 의미를 다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의사가 된다고 할 때 월주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목을 한 을목이나 갈목을 잡았을 때 여기에
병호 뭐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자, 월주에 병호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아주 화의 기운이 대단히 강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강하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말을 하면, 물론 어질고 선하고 끈기도 있는 사람이지만 말을 하면 자기의 말을 계속해서 한다. 남의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다.